입장에서도 역시나 트리니다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고 그 다음에 불스파이터와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훨씬 더 수월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정말 명경기 예상이 됩니다. 사실 3주차까지 했을 때 가장 제가 손꼽는 경기는 하나 있었는데 네. 그 팀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 두 팀은 그 경기 이상의 명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네요. 두 팀은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다트 팬들은 환호할 만한 그런 매칭이 완료가 됐고 조광희 선수 던졌는데요. 일단 더블불 바깥으로 한 칸. 자 그리고 서병수 선수 선입니다. 지금 더블불 위쪽에 맞으면서 타겟이 안 보였고 서병수 선수 동률인가요? 동률인 것 같은 네. 느낌인데요. 네. 서병수 선수 타겟이 안 보여서 약간 위치 조정을 하고 던졌는데 동률이 나오면서 서병수 선수가 먼저 네, 다시 두 번째 디드를 하게 됩니다. 우와! 와우. 사실 조광희 선수의 저 라인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이게 궤적을 가려서 네네. 네. 더블 쪽으로 쏘기가 어렵게 딱 만드는 위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우와! 집어넣나요? 야 이게 네 발이 다 불안들었겠어요. 역시 네. 클래스가 다른 걸 다시 한번 네. 보여주네요. 야 대단합니다. 서병수 선수가 이겼나요? 아 그런가 보네요. 어떻게 된 거죠? 네 저희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서병수 선수가 그 첫 번째 던졌을 때와 같은 라인으로 네. 던졌기 때문에 아마 트리니다드 선으로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 페어 플레이를 다짐을 해봅니다. 네. 네 이게 참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선수분들이 파이팅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 게 네. 축제 같아요 진짜. 네네. 네 그렇죠. 뭐 선수들 모두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팀 경기가 계속되면서 팀들마다 서로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서병수 선수 아쉽게 네. 톤이지만 아쉽다는 표현을 살짝 써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쉽게 톤. 120점이었으면 안 아쉬웠을 텐데. 네. 자 왜냐면 지금 조광희 선수도 마음 제대로 먹고 나왔을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야, 해트트릭 시작입니다. 오늘 사실 1번 선수들보다는 제가 봤을 땐 2번, 3번 우리 남자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임장군 선수 한번 볼까요? 와우. 오, 좋습니다. 좋은데요? 한 발 더. 이게 또 빠집니다. 로톤. 자 그러면 새벽의 강자 정환희 네, 선수. 정환희 선수 사실 정말 중간 역할 엄청 잘해 주던 선수거든요. 매번요. 무난하게. 자 오늘도 1점 승리했네요 1점. 네. 자 우리 또 방송 맛을 제대로 네 들린 조성우 선수. 오늘 사실 마음을 편하게 왔더라고요. 저도 뭐. 충분하지 않나 이랬는데 제가 오늘 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부담감을 좀 심어주고 왔거든요. 왜 네. 심어주고 있었어요? 네? 아 네. 너무 편하게 임하면 안 되죠. 네. 네. 자 일단 최경태 선수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네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네. 오늘 아마 벼르고 왔을 텐데 아. 근데 시작이... 최경태 선수 네 지금 노블인데. 지난번보다도 자세가 조금 더 낮아진 느낌이어서 네. 약간 우려가 됩니다. 23점이었고요. 자, 오늘 선수. 네.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던 어이구. 네. 안 좋은 게 맞나요? 더블볼에 두 개나. 네. 그렇죠. 네. 톤 들어가면 네. 오늘 나온 선수들은 톤 쏘면 네, 안 좋은 겁니다. 네. 자. 김민지 선수. 네. 김민지 선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실력이 좋은 선수거든요. 네. 자 오늘 이 긴장감을 못 이겨내나요? 많이 떨어지네요. 네. 자, 이게 아마 오늘 탑 클래스 선수들이 포진돼 있고 거기에 또 여자 선수가 성예림 선수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죠. 될 겁니다. 맞상대하는 여성 선수는 더 더군다나 네.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서병수 선수는 이어서 로우톤 합니다. 네. 자 다 로우톤인가요? 네. 네 지금 해트트릭은 처음에 조광희 네. 선수만. 네. 역시 좋네요. 네 마지막 하나. 네. 네, 한 발 살짝 빠졌습니다. 자 이렇게 된다면 트리니다드 팀은 계속 뭐 톤 정도만 꾸준하게 유지해줘도 네 충분히 네. 앞서갈 수 있습니다. 정중앙. 네.
좋아요. 마지막 하나 윤장군 선수. 아, 네. 아쉽네요. 네, 101점. 자, 마지막 발 살짝 아쉬웠습니다. 자, 우리 중앙간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정한일. 오, 맞았나요? 네. 일단 마지막은 부리기는 했는데 타겟이 약간 좀 불안합니다. 네, 지금 초반에 좀 네, 실수가 잦으면서 약간 밀리는 분위기네요. 네. 네, 지금 타겟에서는 2, 3, 4번 선수들이 약간 부진하면서 점수 차이가 좀 났습니다. 네. 첫 헤트트릭 조성우. 네. 트리니다드 막내가 먼저 네. 헤트트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팀전에서는 불 쏘고 원불 쏘고 원불 쏘고 불 쏘고 보다는 네. 로우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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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톤이 좀 더 안정적이게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, 진행이 되는 듯하네요. 네. 네. 아무래도 그 4대4 결론 경기에서 한 명이 캐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꾸준히 해주는 네.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게 어떤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,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최경태 선수는 로우톤이었고요. 성일임 선수는 두 발 빠졌고 마지막 카라 네. 둘입니다. 자, 성일임 선수 그... 첫 발이 좀 떨어지니까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 좀 올린 듯한 느낌이 있네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면서 두 번째 발은 불보다 조금 올라갔고 거기서 조절해서 마지막 발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자, 김민지 선수가 힘을 좀 내줘야죠. 하나라도 좌측으로 좀 빠지면서 에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. 네. 자, 성윤 선수 계속 첫 발이다. 오. 오. 네. 바깥으로 불 넣으면서 일단 135 남기는 트리니다드입니다. 자. 서로 지금 웃고 있는 게 아 마무리가 나한테 오나 네. 사실 부담 되거든요. 네. 네. 자 이러면 좋습니다. 침착하게 조광희 선수 헤드트릭 네, 네. 이어가면서 304점을 남겼고요. 자 윤장군 선수가 여기서 135 마무리를 해내야만 합니다. 네 여기서 마무리 확실히 해주는 게 좋죠. 왜냐면 혹시나 실수하면 정한일 선수가 어렌지를 깔끔하게 남긴다 하면 네, 조성우 선수가 네. 부담이 확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지금도 뒤에서 대기하면서 이거 라운드 하나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성우 선수가 웃고 있네요. 자, 좀 집중해야죠, 트리니다드는. 이게 또 자, 127점 남았습니다. 아, 여기서 8점이 나왔네요. 네. 자, 이러면 이거 분위기 지금 정한일 선수가 이번에 어떻게 쏴주냐에 따라서 네, 굉장히 분위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한일 선수가 좀 좋은 점수를 잘 남겨줘서 최경태 선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거기다가 헤트트릭까지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조성호 선수에게까지도 부담이 되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185. 일단은 한 턴이 더 네, 써야 되는 유리합니다. 자 조성우 선수 127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. 자 끝내줘야죠. 네. 자 첫 발 20. 네. 아직 있습니다. 19 트리플에 100점 남기네요. 자 성일임 선수에게 넘어가나요? 불을 쏘려고 했었는데 자 84점. 이러면 오늘 성일임 선수가 컨디션이 살짝 안 좋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자. 이상하게 트리니다드는 1101에서 이상하게 네. 고전을 해요 네. 항상 잘 나가다가 흔들리고 잘 나가다 흔들리고 그러네요. 지금 15 트리플 노렸는데 2 트리플 들어갔고요. 네 110점을 남겼습니다. 자 성일임 선수 과연 17을 먼저 쏘고 불을 갈지 불을 쏘고 네 17 더블로 갈지 17로 가나요? 네 자 이제 불 남았습니다. 성일임 선수 김민지 선수가 안 터졌지만 다음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자 집중합니다 성일임. 아직 있습니다. 자, 17 더블. 17 더블 뒤에서 선수들이 보고 있고요. 결국에는 서병수 선수까지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자 이러면 몰라요. 네. 자 김민지 선수 20 네. 트리플에 불 갈 수도 있고. 자 있습니다 있습니다. 네 있습니다. 101점. 17 트리플 먼저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. 자 네. 서병수 선수 네. 서병수 선수도 네 110에서 마무리 한번 실수했던 경험이 있죠. 네. 아, 네.
17 더블 마무리를 짓습니다. 아.